비혼주의자를 선언했던 미자. 그녀는 돌연 김태형과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재혼 언급을 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미자는 1984년생으로 올해 39살이며 본명은 장윤희이다. 최근에는 배우 장관과 전성희의 딸이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원래 그녀도 개그우먼이었다. 2009년 19기 MBC 공채 코미디언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전에 기독교 방송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었다. 지상파 아나운서 공채 시험을 기다리다가 개그맨 공채 공고가 나와서 도전했다가 벌컥 붙어버렸다. 전부터 지인들에게 개그맨을 해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고 한다. 사실 미자는 미술계에서는 엘리트 코스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석사까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미술 쪽으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결국 개그우먼이 되었고 현재는 미대 나온 여자 유튜브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그녀는 비혼주의자라고 계속 이야기해온 바 있었는데 개그맨 김태형과 돌연 결혼 소식을 전했다. 김태현은 SBS 공채 7기 개그맨이며 과거 김신영과 행님아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개그 프로그램이 아닌 케이블 방송 패널로 많이 등장했는데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후에는 방송 활동마저도 잘하지 않았다. 그러다 김태현은 미자와의 결혼 소식으로 근황을 알렸는데 뜬금없는 결혼 소식에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김태현이 알고 보니 엄청난 재력가였던 게 아닐까 하는 의문들이 돌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미자는 나는 원래 비혼주의자였다. 그냥 결혼 생각이 없었다. 결혼할 사람은 만나면 바로 안다라는 말을 듣기만 했었는데 김태현을 만나고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미자는 생얼이 너무 달라서 가족 외에는 안 보여준다고 하는데 김태현과 만난 이후 하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다고 한다. 김태현은 미자를 보면서 웃음이 터졌고 다음부터 만날 때 생얼로 나오라고 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열애설이 터졌고 하루 만에 결혼설이 나왔는데 이 때문에 혼전 임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다. 이에 대해 미자는 신호 위반도 하지 않는다. 속도 위반이 아니다. 라며 해명했다. 또한 미자는 과거 미우새에 출연해 지상렬과 엮인 적이 있었다. 자신의 집에 놀러온 지상렬에게 미자는 주변에서 세 번이나 지상렬을 소개해 준다고 했다. 김태현도 소개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언급했다. 지상렬은 술도 잘 마시고 좋아하는 미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태현이에요? 저예요? 라고 물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자와 자진해서 엮이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미자는 김태현을 실제로 만나게 됐고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김태현은 상렬이 형이 미자와 사석에서 만나지도 않았는데 방송에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해서 내가 왠지 잘못한 기분이다. 미자와 나는 모두 초혼인데 형 때문에 재혼 같은 느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서로에게 잘 맞아 결혼해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을 응원한다.